오늘은 전신 체지방을 탈탈 태워주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우리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복부에 약간 긴장감을 갖고 있으시는 게 중요하신데요.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운동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.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실게요. 그 다음에 네 발 기기 자세로 위치하고 손바닥, 어깨 바로 아래 위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쭉 뻗어내 주실 거예요. 그 상태로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 손바닥 바닥 밀어서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요. 그 다음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 구부려서 가슴 쪽으로 하나 뒤로 둘 왼쪽 후 셋 오른쪽 그래서 계속 다리를 교차하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거예요. 이때 상체가 너무 흔들리지 않게 골반도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복부에 더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세요. 스탑.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놓고 힙을 뒤꿈치에 붙여서 제자리로 돌아와십니다. 우리 매트 끝에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. 무릎을 꿇고 매트에 앉아서 양손, 손바닥이 바닥, 네 발 기기 자세를 만들어줍니다. 어깨 바로 아래 손목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부 긴장해서 오른쪽 다리 뒤로, 왼 다리 뒤로 뻗어주실 거예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쉰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구부려서 쭉 끌어와 주세요. 다시 하나, 후, 둘, 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오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후.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합니다. 힙을 뒤꿈치에 붙여 제자리로 돌아와 줄게요.